31일 저녁 문경의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구조작업을 펼치던 두 명의 소방관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들은 20대와 30대의 청년으로 평소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동료들의 두터운 신임을 얻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희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불에 탄 건물이 처참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샌드위치 패널은 무너져 내렸고 골조도 엿가락처럼 휘었습니다. 문경시 신기동의 한 육가공 업체에서 화재가 발생해 4층 건물 전체가 불에 탔습니다. 불이 난 건 지난 31일 저녁 7시 47분쯤입니다. 불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건물이 무너졌고 이 때문에 화재 진압을 펼치던 소방대원 2명이 고립돼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대원은 지난 2019년 임용 후 지난해 구조대에 자원한 김수광 소방교와 특전사 출신으로 지난 2022년 경력 경쟁 채용으로 임용된 박수훈 소방사입니다. 문경소방서 소속인 김소방교는 27살, 박소방사는 35살인 젊은 나이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집중호우로 실종된 문경과 예천 지역의 실종자 수색에도 참여했던 두 대원은 늘 솔선수범하는 모습으로 동료들에게 큰 신망을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늘 일상훈련이라든가 모든 훈련할 때 참 적극적이었습니다. 모범이 되고 시범도 아주 잘 보이는 다 훌륭한 대원입니다. 두 분 다 같은 팀이기 때문에 만날 때마다 먼저 항상 웃고 계셨거든요. 아무래도 분위기를 좀 더 좋게 만들려고 먼저 장난도 많이 치고 힘든 거는 형이니까 먼저 할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먼저 하는 분이었고 항상 본인이 더 고생하면서 훈련하고 있는데 저한테 먼저 고생 많으시다고 항상 먼저 말해주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두 소방대원의 연결식은 유족과 장소 등의 협의를 거친 후 오는 3일 경북도청장으로 치러집니다. 경상북도는 2월 1일부터 5일까지 경북도청 동락관과 문경, 구미, 상주소방서에 분향소를 운영하고 유가족에게는 심리상담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한편 소방당국은 화재가 3층 튀김기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건물 안전점검을 마친 후 2일 오전부터 국과수 등과 함께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헬로TV 뉴스 서희동입니다.